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이입니다. 많이에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음식은 뭐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국물 떡볶이와 신라면을 이용한 투움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신라면, 투움밥 파스타, 국물 떡볶이, 그 다음에 후식으로 저희가 찹쌀 반죽 직접 만들어서 치즈볼을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자, 일단은 신라면, 투움밥 파스타,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뭐 요즘에 뭐 핫하다고 하기도 하시는데 보니까 자, 신라면을 이용을 해서 계란 왜 이렇게 웃기죠? 계란? 기어라. 신라면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그 크림 소스를 만들어서 치즈랑 섞어서 같이 하는 건데 거기에 그 신라면에 들어있는 스프도 들어가요. 스프도 들어가는 건데 네. 그러니까 매콤한 투움바가 되는 겁니다. 네네 매콤한 투움밥 파스타. 그러니까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콤 까르보나라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네요. 중요한 거는 신라면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신라면에 네. 들어있는 면과 스프를 다 같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바람이님 오셨습니까? 바람이님 바람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새로 오신 분들, 추천 한번. 꼭꼭 유튜브 프렌드 구독 부탁드립니다. 기대된다. 자, 일단 면을 먼저 삶아놓을 거예요. 대신 면은 다 익히진 않고 한 반만 익힐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음료는 체리 에이드입니다. 체리 에이드. 네. 체리를 믹서기에 갈아서 탄산수에 섞어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탄산수에 넣으시면 살짝 그 설탕 시럽을 조금 넣으셔야 맛있는데 설탕 시럽을 넣기 싫으신 분들은 스프라이트에 섞어서 드셔도 돼요. 그러면 설탕은 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맞아요. 라면은 3개 기준입니다, 3개. 3개 할 거예요, 3개. 빨대에 안 껴요. 아, 믹서기에 갈았기 때문에 많이 끼진 않아요. 대신 이빨에 조금 낄 수는 있어요. 맛있게. 맛있겠다. 여러분, 오늘도 예쁜 눈, 말 부탁드립니다. 너네 제백좀 주세요. 신상 백이에요. 오, 항상 예쁜데? 착각의 착각의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멋져요. 이것 좀 비싸요. 이 신상 백. 네, 좀 비쌉니다. 좀 비싸요. 마법의 백이에요. 고추장이 나와요. 정말 고추장이 나와. 고추장 전용 백입니다. 햇쌤님, 표정 웃으세요. 웃으세요. 한 3만원 하겠죠? 3만원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만큼 안 줬던 것 네, 같아요. 또좀더 저렴합니다. 이거 되게 저렴하게 샀어요. 네. 근데, 그래도 순찰 거예요? 뭐, 메이크업 없는 거 아니에요? 순찰 겁니다. 순찰 거 어디다? 순찰 거드당? 수저 좀 주세요. 자, 보통, 떡볶이 같은 거나 국물 떡볶이나 하실 때도 비슷한데요. 약간 국물의 차이긴 한데, 고추장을 한, 큰 수저로 듬뿍듬뿍 한두 수저 넣으시면 돼요. 두 수저. 듬뿍듬뿍 아시죠? 본격 순창 광고. 자, 욕심내지 말고, 너무 아끼지도 말고, 두 숟가락, 두 수저 넣어주세요. 자, 오늘 백 사용 끝났어요. 이거 저 제가 보관하면 좀 넣어주세요. 보관비 10,000원입니다. 만 원이요? 저 보관 안 하겠어요. 그냥 가지고 왔어요. 오빠 홈플에 군것질거리 세일 엄청 때리던데. 그거 있잖아요. 빚좀 개살구가 많아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맞습니다. 천 원이라고 막 주워 담다가 몇만 원 결제하는 수가 있어요. 다이소랑 비슷해요. 금방 10,000원 됩니다. 근데 조심하세요.
저희가 싸다고 막 집어서 담았다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10 플러스 1, 10 플러스 1 하잖아요. 그런 거 되게 많은데, 10개 채워서 한 개 더 가져가려 하다가, 배부터 배꼽이 더 커요. 그래서 빼는 경우도 많아요, 다시. 뭐야, 이거 이렇게 비싸. 삼촌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삼촌님, 오늘 녹방에 계신 분 맞죠? 헐, 와주셨네. 라코카 라차밍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촌님. 삼촌님, 오늘 그, 저희 녹방에서 늦게까지 보고 계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야스님, 안녕하세요. 야스, 야스. 배에서 지금 막 꼬르륵 꼬르륵 꼬르고 난리가 났어. 코딱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거 싸긴 한데 저희가 매번 그런 거 잘 사먹었는데 당한 게 너무 많아. 마늘은 여기 다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늘 좀 넣어줄게요. 저는 칼칼한 거 좋아해서 마늘 아끼지 말고 많이 넣으세요. 코딱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니님 치즈 찍는 중입니다. 요거는 이따가 여기 무슨 신라면 치즈냐면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스트링 치즈, 스트링 치즈. 그냥 일반 슬라이스 치즈 넣으셔도 돼요. 원래는 레시피에는 그 일반 슬라이스 치즈가 레시피인데 요거는 네. 스트링 치즈예요. 스트링 치즈도 높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네. 투움바에 마늘 들어가요. 자, 네. 국물 떡볶이에는 지금 다진 마늘이 들어가고 투움바에는 편썰기한 거, 편썰기한 마늘이 들어가요. 편썰기한 거. 편, 맞아요. 슬라이스, 슬라이스 컷 마늘이 들어갑니다. 컵에 드는 건 포도주스인가요? 아니요. 체리에이드, 체리에이드. 체리에이드. 자, 웬만한 건 우리 매니저님이 답변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체리에이드 만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간단해. 체리는 안에 씨가 들어있으니까 그대로 믹서기에 갈면 안 되고요. 체리 안에 들어있는 씨를 빼고 난 다음에 믹서기에 넣고 갈으셔야 돼요. 꼭 씨를 빼주셔야 돼요. 그 씨를, 씨 빼는 게 살짝 번거롭긴 한데 그것만 빼게 되면 맛있는 체리 에이드를 마실 수 있습니다. 네. 씨를 안 빼면요 믹서기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맛도 없고요. 자, 씨를 빼고 갈면요 왜 이렇게 갈리지만 씨가 들어 있으면요 따다다다다다다다 난리 나요. 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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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나요. 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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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엄마의 등짝 스매싱이 날라옵니다. 우리 낙지 친구는 자 무지개 다리 건넜어요. 건넌지 조금 됐어요. 무지개 다리 건넜습니다. 빠이빠이 했습니다. 아. 자 이제 물이 슬슬 끓어오르는데 넣을게요. 그는 좋은 낙지였습니다. 밀폐? 어떤 거? 밀폐유는 제가 한 세 번인가 해먹었어요. 네네네. 최근에도 한번 해먹고요. 네. 세 번 정도 해먹었죠. 그 다음에 네. 파인 있어요? 네. 청양고추도 좀 넣을게요. 청양고추. 이거 청양고추예요? 자, 면은 바짝 익히지 않고 많이 익히지 않고 반만 익히겠습니다. 세 번이야.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저희 채널 있으니까 유튜브 네. 보시면 돼요. 요리하는 거 파트 1, 먹방하는 거 파트 2 이렇게 나뉘어서 유튜브 채널에 많이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네네.
자, 청양고추를 썰어 넣었고요. 청양고추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은 더 넣으셔도 돼요. 네, 지금 청양고추 좀 몇 개 들어가죠? 세 개요. 세 개 들어갔어요. 누가? 유튜브 방송 누가 적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저희요. 왜요? 저희 스트리밍 한번 끝났잖아요. 아. 아. 다음 기회. 여러분들이 답답해 하셔가지고. 네. 후추. 여기 있습니다. 자, 일단 면은 이제 물을 빼고 체에 걸러놓을게요. 국물 떡볶이는 얼큰하게. 자, 자, 면 잠깐 태죠. 떡볶이와 틀리게 국물 떡볶이에는 케첩을 넣지 않겠습니다. 케첩을 넣지 않겠습니다. 자, 오로지 그냥 칼칼한 맛으로 약간 달달하게만 먹겠습니다. 조성이 설탕 좀 주세요. 못 보셨습니까? 네, 거기 다 있겠지 뭐. 또 있구나, 옆에 떨어진 거는. 떨어진 것 같아. 안 보이네요. 아이고, 오준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탕은 3숟갈 정도 넣겠습니다. 3숟갈. 이거 물이 많아요. 물이 많고, 여러분들 식당에서 요리하는 거 보면 기절합니다. 이건 약과예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이 정도는 약과예요. 왜 이동님 왜 혼나고 있는데 왜? 아, 늦게 와서 오늘? 아무튼 이제 요런 기본은 그 가진 재료들은 요렇게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희 떡도 이건 어디서 샀냐면 방앗간에서 샀어요. 제이님 방송 보려고요? 하고 눈 번뜩. 왜? 요 떡 있잖아요. 전통시장에서 산 거야. 방앗간에서 직접 뽑은 거. 끝나기 전에 가요, 그랬어? 아, 그래? 미련 없이 빵 안에 저거라고 하시면. 해특룸. 요거, 여러분, 전통시장이 옆에 있으시면 되게 좋으신데,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있어요? 이거요, 2,000원이에요. 햇라면 부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00원! 어! 이동님 왔어? 이동님 안녕하세요. 중간 간 좀 볼게, 중간 간. 뭐가 더 필요한지. 아, 또 와, 또 와. 아, 또 와, 또 와. 아, 세령님 흰 가래떡 좋아하신다고요? 아하. 이동님, 이슬이가 다 퍼뜨렸어, 다 불었어. 뭘요? 자, 이제. 이슬님이 주댕이 샬라. 범인은 이슬, 헤디슬. 뭐라고 하셨는데? 양파와 마늘을 먼저 볶을게요. 올리브유 쓰시면, 올리브유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짱세훈님 오셨습니까? 짱세훈님 안녕하세요. 앤유님도 오셨네요. 앤유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쫑자몽님이신가? 마늘 쫑자몽, 쫑지몽, 쫑자몽.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콩당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삼촌님은 오늘 아 그리고 편을 썬 마늘도 같이 넣어줄게요. 마니는 오늘 신라면 투움바를 하고 있고요. 저는 국물 떡볶이 만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후추 좀 주십시오. 우리 그
후추도 좀 뿌려줄게요. 이독증 하잉. 그냥 투움바가 아니라 신라면 투움바. 네. 이독증 신라면 투움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프리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햄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비엔나만 여기 들어가고, 아니다. 비엔나 여기 들어가고. 네. 베이컨이랑. 이건 더 이쁠 것 같아, 근데 여기. 바꿔주시면. 네네. 조금씩 넣어보세요. 한 두 개 넣고. 반반 넣읍시다, 반반. 네. 이독증이 채팅이 눈에 확 띈다고요? 색깔이 핑크라서? 떡볶이에 햄 들어가도, 떡볶이 원래 햄 들어갑니다. 네네. 햄 들어가야지 맛있어요. 엽떡 안 드셔보셨습니까? 맛있어요. 엽기 떡볶이 햄 들어가잖아요. 마음 급한 거 들켰다고? 햄이 들어가야 맛있지. 자, 그 다음에 수제 어묵, 수제 어묵, 수제 어묵. 여러분. 수제 어묵. 또 구입한 수제 어묵. 저희가 미리 이렇게, 아까 초반에 이렇게 손질했죠? 요 수제 어묵 엄청 맛있습니다. 엄청 깨끗하죠? 요거 넣을 거예요. 아, 숟가락이 플럭 돌리네요. 이거는 거기 넣고, 얘는 여기 들어가. 여기, 아, 잠깐, 여기 그거 보신다고요? 오뎅이요? 어묵. 어묵 안 넣으셔도 돼요. 네. 너무 많으면 좀 그럴 것 같아. 아니, 요거 몇 개만 동글동글하고 요것만 안 넣으면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 어묵 안 들어가는 줄 알고 섭섭할 뻔 하셨다고, 코딱지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 준비되어있죠. 많이, 많이. 자, 그리고, 베이컨이랑, 햄. 햄과, 양이 또 많겠네, 이거. 그리고 베이컨. 파. 오늘은 파 대신에 청양고추 많이 넣었어요. 양배추도 엄청 많습니다. 대신에 여기 보이는 양배추 넣을 거예요, 또. 이미 지금 칼칼할 대로 칼칼해요. 나 뭐 따라 묵어야 할지. 세댁님, 칼칼하게 국물떡볶이 먼저 한번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 신라면 투움바 파스타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맞아요. 자, 이제 이렇게 넣어주시고 끓여주시면 돼요. 떡볶이엔 양배추. 양배추 넣으면 맛있는데, 더 맛있는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양배추 넣으면 맛있긴 한데, 더 맛있는 게 뭐냐면, 알배기 배추 있죠? 알배기 배추. 알배기 배추 넣어보세요. 맛있어요. 브로콜리도 넣을게요. 뭐 넣는다? 알배기 배추. 파인애플 넣어도 맛있을 듯. 어디에? 자, 향기님께서 만들고 드시고 방송국에 인증 부탁드려요. 인증, 인증.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냥 위에다가 살포시 올려주면 돼요. 살포시. 네네, 알배기 배추 하시면 되게 맛있어요. 잘 볶아주고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우유를 넣을 거예요. 알배기 배추 넣으시면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안 넣을 것 같은데? 파크가 좀만 넣겠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기 마늘 다진 것도 들어갔어요. 여기 있는 국물 떡볶이에는 마늘 다진 거,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마늘 편썰기 한 거, 슬라이스 네. 컷 한 거 들어갔어요. 마늘 다진 거 들어갔다니까. 뭐 했어? 뭐 봤어요? 떡볶이에 넣었죠, 그죠 여러분? 자, 그리고 허브솔트 좀 뿌려줄게요. 간을 맞추게. 햇쌤님 최고? 허브솔솔솔솔
혼나고 있다. 여자 이론은, 여자 이론은 혼나고 있다. 오늘 여자 버전입니까? 테디스. 오늘은 여자 버전이요. 도로시 뭐합니까? 자, 빨리 유니폼 입으세요, 여러분. 도로시님, 열채팅 부탁드려요. 열채팅. 자, 이제 우유를 붓겠습니다. 요게, 신라면 투움바 파스타예요. 네. 면은 지금 한 반 정도 삶아서 지금 놔뒀고요. 지금 면 3개 기준이에요, 면 3개. 면 3개면은 거의 우유 한 통 다 쓰셔야 된대요. 1리터짜리. 그리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우리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버터도 준비해주세요. 버터입니다. 버터는 무가염 버터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해슈님, 우리 이슬님, 삼촌님, 삼촌님, 레몬 유자청님, 야스님, 우주님, 앤유님, 코딱지님, 그리고 이도우기, 그리고 짱세오님 추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해쌤님 이제 눌렀어요? 해나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 끝났는 줄. 어머나, 입금을 안 했네? 자, 추천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버터, 그러니까 한 개 기준에 버터 한 큰술 넣으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세 개 끓이기 때문에. 자, 영화 관람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티켓 제시하고 보셔야 됩니다. 영화 관람하시려면. 어? 민트님도 오셨네. 민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바람이님 안 보이고요. 자, 봅시다. 보랏빛 향기. 보이는가? 보이나?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이슬님께서 오늘 버터 너무 많이 끓여먹는다고요? 많이 보인다고요? 저희도 파슬리 거는 제일 마지막에 뿌릴 겁니다. 버터를 잘 녹여주시고 우유도 잘 저어주세요. 소스 많이, 버터 많이. 자, 여러분은 한 큰술, 한 개 기준, 이건 세 개입니다. 찹쌀 치즈볼도 만드는 거예요. 네, 행자장님. 네. 치즈볼 만들 거예요. 국물 많지 않아요? 줄여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지금 이거 이 정도로, 이거 이제, 여기서 살짝만 졸면 이제, 떠서 드시면 돼요. 국물 떡볶이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 드셔도 돼. 어디가 라면 들어가? 어디 라면 들어가라? 여기에 라면 들어가. 아, 라면. 여기? 네. 그리고 라면을 한번 살짝 삶았어요. 네. 아주 살짝, 아주 살짝. 네. 반만. 아주 살짝 삶으시면 돼요. 스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포인트. 그 신라면 안에 들어있는 스프가 들어갈 거예요. 스프. 여러분 기호에 따라서 스프 양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도로시 어디 갔어요? 도로방구. 바충이요. 많을 것 같아. 요 있습니다. 채팅이 엉망이네요. 대리만족하려고 방송 보는데 자꾸 뭘 먹고 있는 나. 누구야? 덕후님. 스프 몇 개 넣어야 되냐고. 그 세댁님 혼자 드실 거면은 하나 조금 안 되게 넣으시고요. 그 세댁님 남편분도 같이 드실 거면은 두 개 하세요. 두 개. 넉넉하게 두 개. 두 개. 그러면 한 개 반 정도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짠 거 싫어하시는 분은 3분의 2. 자, 한 개 기준. 네, 두 분 드실 거면은 1과 3분의 1. 1과 반. 1과 2분의 1. 보통 그 크림 소스에다가 매콤하게 먹을 때는 그거 넣잖아요. 고추장 넣잖아요. 매콤 까르보나라처럼. 네네. 근데 이거는 고추장 대신에 왜요? 튀었어요. 제 거에서 튀었습니까? 누군지는 몰라요. 여기서 튀긴 것 같습니다. 자, 그만 말았어요. 자, 네. 라면 스프를 넣는 게 좀 특이한 거예요. 네,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끓어오를 때 이제 치즈를 넣을 거예요.
도로시께서 떡볶이 안 고써. 떡볶이는 두고두고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제 내일 출근해서도 먹을 수 있어요. 이것 봐, 햄이 너무 예쁘게 칼집이 나 있네. 진짜 편리하긴 편리하네요. 맞죠? 이거 오. 칼집 나 있으면 더 잘 익잖아요. 이거 맛있게 익잖아. 이 돈이 계속 세상 한가하다고? 햇쌤님 고마워요. 용환 여기 튀었어요. 용환을. 용환이라고요? 네. 용환 맞습니까? 용안. 용안. 아, 선풍기를 끼겠습니다. 저것도 여세요. 네. 요즘 한정식 집에 영란 세트 나왔던데 어이가 없네. 무슨 세트야? 그저께 그 있잖아 심야식당 봤는데요. 그거 우리 결제해서 봤어요. 결제해서 봤는데 약간 카고메식당하고도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잔잔하게 볼만하던데요. 보신 분 계십니까? 심야식당 괜찮더라고. 심야식당 드라마, 그냥 드라마. 장르가 드라마입니다. 뭔 드라마요? 장르, 장르. 2,900원짜리 뷔페가 있다고? 아, 25,000원. 놀래라. 일본판, 일본판. 네. 일본판. 안 봤어요. 그거 보면 졸려요. 네네. 많이 더 거의 끝날 때쯤에 졸리더라고요. 많이 끝날 때쯤에 처자빠 잤어요. 카모메 식당도 재밌어요. 카모메 식당이랑 심야 식당. 카모메가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은요, 심야 식당 보셔도 즐거우실 거예요. 네네. 또 새로운 감성을 또 자극해 줍니다. 그거 보니까 나도 막 그거 하고 싶은 거 있지, 심야 식당. 그래서 우리 있잖아, 부 제목으로 네. 제이와 마니의 심야 식당 할까 생각 중이에요. 자, 끌어오릅니다, 이제. 물 좀 줄여주시고. 아저씨 혼자 밥 먹는 일본 드라마 그거 아니에요. 영화로. 영화로 한 편으로 있어요. 영화 한 편. 라면이 아니라 영화 한 편. 한 편짜리 있습니다. 다른데, 그럼 뭐, 외장, 뭐지? 웹하드에 놓고, 네. 그 네이버에 그 있잖아. BOD 서비스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VOD. VOD 서비스에 가니까 얼마지? 1,500원? 1,400원? 스트링치즈를 하는 1,200원 안 들려요? 1,200원이요? 크게 말씀하세요. 1,200원이요? 목소리 굵게 내주세요. 1,200원이요. 그리고 네. 요즘에 좀 약간 감성에 메말라 계신 분 있잖아요. 판도라 한번 보세요. 저 강력 추천합니다. 강력 추천. 네. 제가 영화 보면서 와 그렇게 펑펑 운 거는 또 두 번째입니다. 눈물이 쭉쭉쭉쭉쭉 난 적은 있는데 막 못 참을 정도로 막 좀 약간 간만에 많이 울었어. 진짜 많이 울었어. 그냥 너무 오래 끌긴 하는데. 와 가슴이 진짜 먹먹해져. 치즈가 녹고 있어요. 말 진짜 하는데 먹먹해집니다. 한눈 꼭 보세요. 평소에 울지 않는 많이도 울었어요. 맞아요. 김남길. 네, 주연이 김남길입니다. 와우. 오. 김남길. 많이 보니까 옆에서 약간 이러고 있더라 이거. 치즈. 훌쩍훌쩍 닦았어. 막 여자들은 막 다 울고 막. 어색한 사투리. 진짜 근데 슬퍼요. 자, 이게 치즈가 거의 다 녹았으면은 이제 라면을 투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양파가 다 스글스글 다 이렇게 잠수하면요. 이제 드시면 돼요. 영화부. 네? 왜요? 완벽하게, 아, 좀 제대로 좀 해주세요. 저. 네, 방금 오는 바로 없었습니다. 그냥 채 걸러 놓으세요. 이렇게 다시 국물에 넣으면은 괜찮아요.
여러분, 설사 라면이 불어가지고 우동이 됐더라도 안 벗는 좀 해주시고, 오, 이제 라면 들어가면 맛있겠네요. 이제 곧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한 개는 안 벗었어요. 안 깨집니까? 닫고 가세요, 닫고. 자, 이건 마니 작품이에요. 다들 아시죠? 마니가 한 거예요. 마니가. 멀리서 보면 피자 같아요. 네네. 파인애플은 진짜인가요? 네, 파인애플 진짜입니다. 이거 진짜예요. 이따가 후식 때 먹을 거예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레드 파인애플, 레드 파인애플. 이거 진짜예요. 진짜라니까? 진짜야. 네, 자색 파인애플. 색깔 좀 봐. 진짜예요. 이거 진짜라니까? 이거 후식 때 저희 먹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후식 때 먹을 거니까. 오늘 컨셉은 속삭고 랩입니다. 자. 채팅하러 온다고 이슬님 세금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풀러 온다고요? 도로시님 세금 나가고 싶습니까? 전 아닙니다. 발뺌. 자 여러분 예쁜 눈, 예쁜 입, 예쁜 손 채팅 부탁드립니다. 자 햇쌤님께서 제이 마니님 보러 오죠. 감사합니다. 아 저 여자 멋있... 공격? 어디에? 햇쌤님 어딘데? 제이님 마니님 보러 온다는데? 어디 있었어? 없는데? 그런 게 어딨어? 항상 들고 있는 걸로 공격하지. 여러분은 계란 잘 삶으십니까? 쌤님이 제일 먼저 하야를 했다고? 야 이슬님. 이슬님. 일러 바치는 겁니까? 하야라고 얘기도 하셨는데. 자, 지난 일들은 다 잊고 지금 이 순간부터 예쁘고 착하게 네. 여러분들의 얼굴처럼 마음씨처럼 예쁜 채팅 부탁드립니다. 아. 대박. 아, 이 문제 망고들 있어요. 몇몇 문제 망고들 있어요. 자. 파란 파충류를 비롯하여 단체 체금인가요? 여러분 근데 그 뭐지? 계란 삶을 때 소금이랑 식초 넣고 하는데도 왜 잘 안 까져요? 잘 못 삶았어 그래요. 10분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계란이 굵기가 다 똑같습니까? 계란 굵기 다 틀려요. 한 7분에서 10분 삶으래요. 소금의 양에 따라서도 틀려요. 안녕하세요, 봉꾸레님. 또 오셨네요. 오랜만이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몇 편이든가요? 뭐요? 엄마, 이 시간에 도깨비 깨방정. 뭐라고? 도깨비 깨방정 맞아요? 네, 찬물에 바로 헹궜습니다. 할 거 다 했어요. 아, 도깨비. 아. 저 라면 빨라. 라면 뿌렸습니다. 빨리. 드셔보세요. 비주얼 한번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나? 보여요, 보이죠? 보이죠? 빨리 먹어주세요. 어, 코딱지님, 오늘은 드디어 먹는 거 보시네요. 국물이 죽었어. 와, 이제 왜 또 내 것까지 안 먹어? 자, 내가 여기 앞에 잡아주세요, 피크린. 자, 요게 신라면 투움바 파스타입니다. 자, 네. 신라면 면발로 만든 파스타죠. 자,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슈아레수님, 맛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지철이가 뭐지요? 공지철, 공이 본명. 아, 공이 본명. 자, 오늘도 맛있게 잘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우측 정리가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거는 거기 너무 심하네. 자, 이렇게 일단 썰어놓고 좀 맞겠다. 피자 아닙니다. 새우 없어요. 자,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상상하세요. 햇쌤님께서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쁜 채팅, 얄미운 채팅 읽지 않겠습니다. 투움바 만나겠어요. 먹어볼게요. 아직 다행히 면은 끓지 않았습니다. 자, 도로시님 빨리 그거 좀 해주세요. 매크로 뭐 하세요? 피곤하십니까?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기 있다님 안녕하세요. 봉선님이신가? 아, 봉선님 안녕하세요. 짜장면 짬뽕님 안녕하시고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 또 저, 또, 저, 또, 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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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안 찍었는데. 신라면 두부 파스타. 과연 맛은 어떨까요? 먹고 싶다, 코딱지님께서. 맛있을 겁니다. 해서, 야, 그만 쳐. 빡쳤습니까? 저 여자 왜 저래요? 도로시요? 네. 내가 매크로 안 한다고 그랬더니 막 난발하네요. 자, 도배하시면 책임 드립니다. 도로시님, 정신 차리세요. 정신줄 붙잡으세요. 자, 됐다. 정신 차리세요. 자, 요렇게 한번 비주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신라면 투움바 파스타라고 하는 친구예요. 비주얼 한번 보여드릴게요. 투움바 파스타. 도배했기 때문에 책임드립니다. 도로시는요. 도배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혹시 그거 다 나왔습니까? 베이컨도 들어있고요. 네, 싹 다 쳤어요. 아, 그래요? 다 쳤어요. 자,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망도! 잘 먹겠습니다. 필살기네, 필살기. 빨리. 과연 이거는 제가 재료 손질만 조금 하고 오늘은 이거 마니 혼자 거의 다 맞는 거예요. 마니가 혼자 다 맞는 건데, 자, 믿음이 가진 않지만, 저 걱정도 살짝 되지만, 과연 맛이 어떨까요? 맛이 뭐 없을 비주얼은, 양념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말씀해주세요. 부드럽네요. 부드럽고 매콤하고 부드럽네요. 그런 말 말고요. 매콤하고 부드럽고 그게 무슨 말이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하나만 드셔보시죠. 국물도 같이 드시면 맛있습니다. 곰찜. 시나몬 스프로그 맛. 일단 치즈가 많이 들어가서 되게 엄청 진합니다. 엄청 진해요. 맛있네요. 느끼하지도 않습니다. 맛있네요. 여러분들 다들 라면 좋아하시잖아요. 라면. 예. 그 매콤 까르보나라 만들 때 왜 고추장 넣잖아요. 고추장. 근데 이거 있잖아. 스프 넣는 게 맛있다. 필살기. 맛있네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에 베이컨을 좀 가득 넣었어요. 베이컨이랑 예. 치즈. 햄도 많이 넣고 치즈도 많이 넣고. 유정이 왔어? 유정은 안녕하세요. 코딱지님 침을 여기 있어요?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좀 더 건강한 신라면을 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맛있네요. 자, 여러분 핸드폰에 배터리 확인하세요.
라면 맛만 나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네. 제 우유도 들어가고 버터도 듬뿍 들어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맛있는 좀 맛있는 까르보나라 먹는 것 같아. 맛있는 까르보나라. 네. 매콤 까르보나라 있잖아. 매콤 까르보나라. 전혀 느끼하지 않고요. 느끼한 맛이 없습니다. 자로 마. 한입 드세요. 아. 앙. 새우탕 컵라면? 누가 이유? 세령님, 오픈하세요, 오픈. 오픈, 오픈.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4님, A6님, 반갑습니다. 0706님도 안녕하시고요. 자, 도로시 소화 최근 부탁드립니다. 전기 계신 후라이드는요, 복수인데요, 남자입니다. 미소는 닭다리 먹는 중? 좋겠다. 다시 또 치킨 시작입니까? 괜찮죠? 맛있네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근데 일단 제이님이 면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 맛있을 거예요, 지금. 그 신라면 특유의 매콤한 맛 있잖아. 매콤한 맛. 그게 다 느껴져요. 대성공. 부족한 건 뭡니까, 그러면? 혹시 부족한 거 있습니까? 네 마음이요. 네네. 근데 이거 하는 건, 근데 약간 난이도는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재료를 순서대로 좀 볶으셔야 되니까. 면 관리 좀 잘하셔야 돼요, 면을 미리. 신라면 두운바. 자, 유정님께서는 다시 보기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햇병아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면 도로시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게시판에 레시피 공유를 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해보니까 라면을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마니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챕터 1. 마늘과 양파를 볶는다. 기름에 살짝 둘러서 볶습니다. 우리 보자. 네. 옛날장님 계시고 다시 보기 멋있네요. 떡볶이 이제 먹을 거야. 코딱지님. 네. 오빠만 봐서 어떻게 만드는지 못 봤다고요? 노릇이 누구 주워. 너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오 마이 갓. 이게 네. 여기에 넣기는 좀 그런데 이거 덜어 먹어야 되는데 섞일 것 같아요. 아 국물 떡볶이죠 이거? 네. 그래서 갖고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그래서 갖고 올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라면을 이용해서 신라면을 끓이는데 그 크림 소스를 같이 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유랑 버터랑 들어가고요. 그냥 스프 좀 넣고 끓이시면 돼요. 그 라면 하나당 한 스프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2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3분의 2. 그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크림 소스랑 너무 잘 어울려요. 여러분 잘 들으셨죠? 많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매콤하니까 너무 좋아. 매우니까. 매콤. 매워.
야. 또 저 떠주시는 거예요? 요즘 왜 그래요? 줄 때 받으세요. 마지막에! 아니면 이따가 계란 으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꽂아놓을까요? 빼놓을까요? 꽂아놓을까요? 옆에 계란 후라이는 왜 안 드세요? 이거요? 제 간식이에요. 앞에 저거 치워주세요. 저거. 여기 올리세요. 안 올라가요. 이거 올리시면 돼요. 숟가락 이런 거 치우고요. 숟가락 이런 거 치우시고 올리세요. 뭐 하는 거야? 어떤 거? 이거 앞에 있는 거 보이는 화면을 쳐다보라니까 통이라는. 네. 후라이 모형이라고요? 후라이 모형이라고요? 모형이라고요. 띠로리. 자, 국물떡볶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갑니다. 국물떡볶이. 이니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자자 고맙습니다 유닝님. 아 뜨거 자 여러분 입 천장 됩니다. 지금 입 벌리시면 안 돼요. 이거 누구 주지? 잠깐만 제일 립상 드리겠습니다. 이슬님 계십니까? 어 이슬님 어디있지? 저기 있는 채팅을 안 하네. 자 이건 이슬님에게 바치겠습니다. 와 떡볶이 진짜 굿굿. 장난이니까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달려들지 마세요. 장난이에요. 나요 하려고 했는데 돌렸으니까 세댁님은 드시면 안 한대요. 네. 세댁님은 오래 사셔야죠. 떡도 엄청 쫄깃쫄깃하네요. 자 오늘 저희가 국물떡볶이에 만든 떡은 방앗간에서 직접 잡아온 갓 나온 떡이에요. 잡아온 쫀득쫀득. 자,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딱딱한 떡볶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죠. 그래서 더 맛있어요. 왔다. 아, 뜨. 굿. 갓 잡아온 신선한 떡들. 맞아요. 국물도 맛있어요, 여러분. 되게 맛있어. 내 스타일. 너무 맛있어. 이거 진짜. 내일 가게 좀 싸가야겠네. 진짜 맛있어. 덜어주셨는데, 떡은 없고 쟤다 어묵이네요? 어묵 많이 드세요. 와, 계란 이따가 떡볶이 좀 먹고 먹을게요. 네. 꾸떡지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진짜 맛있어. 세댁님 물 올렸어요? 같이 흡입하시죠. 현고미? 곰치. 아니 지금 현금이 없어. 나갔어. 또 고소리였습니까 또. 잠깐 나갔어. 자, 한 입 더 드릴게요. 아. 아. 어. 청양고추가 듬뿍 들어가서 네네. 맛있고 아, 칼칼하고 맛있습니다. 눈 싫어요? 가세님 눈 싫어요?
이 어묵도 수제 어묵이라서 엄청 탱글탱글해서 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으아, 이거 어떡하지? 자, 다음 정모 때는 꼭 수제 어묵 사오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꼭 국물 떡볶이 한번 해드려 볼게요. 국물 떡볶이. 네. 면 진짜 한 개는 안 불었어요. 네? 면 하나는 안 불은 거죠. 무슨 말이야? 불고 불었지. 탱글탱글하지 않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야. 하나도 안 불진 않고 그냥 적당히 그냥 먹기 네. 좋을 정도입니다. 네네. 그리고 첫 번째 면을 바짝 삶지 않고 살짝 데치는 정도로 삶았기 때문에 많이 퍼지진 않았어요. 맞아요. 제이님은 표정은 맞설며 이거는 진짜 맛있어. 안녕하세요. 최봉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응? 어디? 끓여놓고 산책을? 어디 가세요? 산책 다녀오십니까? 소화시켰죠? 드셔야지. 갔다 오면 적당히 뿌라 있는 거. 아. 덕후님께서 퍼지면 퍼진 맛도 있지 않은? 네, 퍼진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띵띵 뿌려 드시네요.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비까지 막 오잖아? 그러면 와, 난리 날 것 같아.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국물 떡볶이. 대박, 대박. 짱이지. 추천했어요. 고맙습니다. 쫄기 쫄기. 자, 어묵 한 입 드세요. 어동통통한 어묵. 저희 키요? 181입니다. 75예요. 헐, 이동님, 어떻게? 누가 더 커 보여요? 어허, 많이가 더 커 보인다고 할까봐. 아, 이거 진짜. 제이님이 더 커 보인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짱맛, 짱맛. 히히님이신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히히. 맵기는 여기 훨씬, 여기 좀 더 많이 매워요. 요거보다는 여기 더 매워요. 훨씬? 네. 이게 훨씬 더 맵고 얼큰해요. 칼칼해. 그리고, 왜냐면, 청양고추랑 마늘 많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후추, 통후추도 들어갔고요. 맞아요. 근데 나중에 네. 이거 있잖아 신라면 투움바 그래도 신라면을 가지고 요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해봤으니까 다음에는 응용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파스타 면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파스타 면. 맞습니다. 라면은 너무 빨리 뿌니까 파스타 면으로 아니면 우동 같은 걸로. 우동 괜찮겠네요, 여러분. 우동. 우동 면발로. 아, 낮에 떡볶이 먹었는데 또 먹고 싶다. 떡볶이는 아, 사랑이죠. 같이 먹고 싶네요. 누가 드셨어요? 코딱지님? 이거? 신라면 좀봐 아니 마니가. 아니 마니가 네. 어디서 봤나봐요. 그래서 저한테 오늘 건의를 하더라고요.
신라면 투움바 파타라는 게 있는데 어때요? 이렇게 돌려고 그래? 근데 어항은 각자 하나씩 맡아서 키우는 건가요? 라고 수익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아니요, 제가 다 하는 거예요. 많이 1도 안 시켜요. 제가 다 합니다. 어항에 보충하는 물만 많이가 생기겠습니다. 저 어항 이거 벽면 닦으란 소리도 안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딴 소리 할까봐 어항 닦으란 소리도 안 해요. 제가 다 합니다. 물은 우리가 지금 생수 그거 사다가 먹는데 그거 사오는 거지 무슨.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저 집에서 마린이 빼고 다 제일 니까. 그쪽이 어딨습니까? 제가 제이고요. 여기 왼쪽에 계신 분이 마니에요. 네. 제 겁니다. 그쪽은 없어요. 오빠 거니까 오빠가 닦아야죠. 한 번씩 들어오면은 닦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 더 큰 수저도 옆에 또 있어요. 네, 제 거예요. 흰 옷 입은 사람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 내 거. 빡빡 닦으세요. 근데 뭐라고 하진 않아요. 왜, 내 취미니까. 내 취미. 근데 이제 지금은 같이 방송하잖아. 그리고 방송에서도 이쁘잖아요. 방송에서 보이기에도 이쁘잖아. 그래도 안 닦아줘요. 그래도 안 닦아줘요. 웹툰 보지. 어머, 세대님께서 나에게로 50보 옐로탱한테 밥 주려고 하는 순간에 50개 감사합니다. 세대님 50개 선물 고맙습니다. 제이님 거잖아요. 아니, 우리 방송에서도 이쁘게 보여지는 우리의 것이잖아. 방송에서는 세대님 50개 선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어쩌죠. 눈을 한번 펴줘. 어항을 따로 키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잠깐만요. 우리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항을 나눠서 키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같은 어항에서 살 수 없는 생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 노래 제목이란 가수 누구예요? 자, 말씀해주세요. 한동훈의 그대라는 사치입니다. 도로시 한동훈의 무슨 사치인디? 도로시라는 사치입니다. 그대라는 사치. 세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땀나. 땀나요. 아하! 제 생각이 맞았네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물고기는 물고기만, 산호는 산호만 키우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물고기는 똥을 많이 싸가지고 산호들이 좀 약간 싫어해요. 그래서 산호는 산호만, 물고기는 뭐 물고기만, 아니면 약간 똥물에서 살 수 있는 산호만 뭐 살짝 넣어둔다든지. 다 틀립니다. 네. 그러시구나. 네, 그렇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본인 말씀하세요. 본인 말씀. 그런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네. 나 옐로우팅 밥 줘요. 바빠. 오래오래 잘 키우셔야 되는데 걱정하시네요, 스윙님께서. 아, 고맙습니다. 관리요? 관리 잘 해야 됩니다.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저 그래도 해수 경력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해수어 경력 20년입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엄청 부지런하셔야 돼요. 아니, 부지런하지 않으셔도 돼요. 부지런하지 않으시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돈을 적게 쓰시려면 부지런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이독직 일러트만 보인다고. 우리를 봐. 많이도 이제 안 보이나 봐.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았어. 계란도 마지막에 드실 건가요? 네. 덮고 찍네. 도로시님께서 부추피클 초코님께서 다시 보내주신 거예요? 숙성된 건가요? 다시 보내주신 겁니다. 네. 근데 다 먹었어요. 거의 이제 다 먹었어요, 이제. 어? 세대님께서 라면 물어 올리셨대요. 미친놈입니다. 라고 하시네. 잘하셨습니다. 가장 듣기 좋은 말이네요. 네. 같이 식사한다. 행복하네요. 새우탕 올리신 거 맞나요, 그러면? 새우탕, 세대님. 다시 먹어요, 여러분. 채팅창은 누가 알렸습니까? 도로시님, 뭘 눌린 거죠? 유정입니까? 누구예요? 아, 도로시입니까? 네, 수인님,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렸네요, 녹였네요. 얼렸네요, 녹였네요. 그럴 수 있죠. 이동 매니저라고 보호 맞춰주시네요. 여러분 스타일은 어떤 겁니까? 둘 중에 뭐가 더 맛있어 보여요? 오늘 음료는 뭐예요? 체리에이드입니다. 체리에이드예요. 체리에 보이네. 들어있는 씨를 제거하고 믹서기에 갈아서 탄산수에 섞어 드시면 되는데요. 시럽을 넣기 싫으신 분들은요. 스프라이트를 쓰시면 됩니다. 왼쪽 스타일이요. 빵 아니에요. 나나 진심입니까? 미소증에 계란이 있는 국물 요거. 덮구찌개는 둘 다 자기 스타일이고요. 세대님은 떡만 먹고 싶대요. 떡볶이 떡만 먹고 싶대요. 어묵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너무.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안 드시면 진짜 후회합니다. 후회.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고? 앵무새입니다. 아, 이독증은 떡 빼고 딴 것만 먹어요? 사랑 햇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님이 너무 매워하니까 못 먹겠습니다. 왜요? 매운 거 잘 못 드세요, 선생님? 매운 거 잘 못 드세요? 막 엄청 매, 그렇게 맵진 않아요. 그냥 칼칼하니 매운맛. 매콤. 그게 좀 매워. 맛있게 매운맛. 엽떡으로 따지면 순한 맛이나 이런 거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맛하고 틀려요. 아, 그렇죠. 아까 맵기로. 그런 맛하고 차원이 틀려요. 네네. 캡사이신 맛 아닙니다. 오로지 청양고추와 통후추, 그 다음에 아, 형 고통스럽진 않아요? 고통스럽게 싫어요? 박구님, 매운 거 드시면 매운 거 먹고 입 다물고 싶다구나? 매워서 왜? 매우면 하하 거리잖아. 이러지 않습니까, 매우면? 입이 더 안 다물어질 텐데.
오빠들 크리스마스 때 뭐 하세요? 도로씨, 넌 뭐 할 거야? 서울이나 놀러 와. 내가 너 손바가지 꺾어줄게. 빨리 와. 도로씨 왼손 내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도로씨 왼손 걸어서 저한테 뺏겼어요. 네, 지금 제이님 거예요. 소유자 제이님입니다. 구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새로 오신 분들 우리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추천 한 번만 눌러주세요. 추천 추천. 아 채봉님 저희 누가 제이고 누가 많이인지 몰랐어요 아직까지? 오른쪽이 제이, 왼쪽이 많이. 제가 많이. 제이와 많이 풀렸어요. 제이와 마니 틀렸어요. 제이와 마니 하지 말아야 제이와 마니 마니 이렇게요. 제이와 마니 제이와 마니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이와 마니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이 남편 많이 남편 하이팅 하이팅. 웃기지 않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 귀엽죠? 귀엽죠? 귀여워 귀여워. 하띵 다섯 살입니다. 아아아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많이 힘들겠다고요, 선생님? 왜요? 따로 선명히 들려요? 따로? 아, 좀 모른 척 해줘요. 추천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놓고 한번 보게 하죠. 네. 하나, 둘, 셋. 뿅! 자유를 찾아서.